안녕하세요, 림반입니다. 제 2회 FX102 이펙트 컨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국내 최초의 게임 이펙트 대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 대회를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의 요구사항은 작품 규격이 4K 울트라 HD 이상의 해상도를 갖고 60프레임 이상의 FPS를 갖는 영상을 만드셔야 됩니다. 작품 시간은 최소 5초에서 최대 15초 분량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게임 엔진은 언리얼과 유니티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출품 방법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후에 그 링크를 카페 게시글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출품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12월 6일 오전 10시까지 출품을 받고요. 수상 발표는 2024년 12월 13일에 카페 게시글을 통해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하고요. 게임 전투 스킬 이펙트 형식이어야 합니다. 심사위원은 대회 중 작품 피드백이 제공이 불가합니다. 규칙 1. 이펙트 레이아웃을 포함해야 됩니다. 스킬 콘티를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규칙 2. 카메라의 기본적인 확대나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컷이 컷으로 넘어가는 컷 연출은 불가능합니다. 규칙 3. 카툰에서 실사에 제한이 없고요. 규칙 4. 불속성이 메인이 되는 스킬 이펙트여야 합니다. 규칙 5. 이펙트가 강조되는 단순한 배경을 쓰셔야 하고요. 작품 점수는 심사 점수와 카페 좋아요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합니다. 1인 1개만 작품 입상이 가능하고요. 수상자는 이후에 오프라인 시상식을 진행을 할 것이며 시상식은 유튜브에서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수상 내역입니다. 1등은 100만원의 현금이거나 150만원의 FX 수강권을 고르실 수 있고요. 2등 50만원의 현금이거나 80만원의 FX 수강권, 3등 30만원의 현금이거나 50만원의 FX 수강권, 특별상 50만원의 FX 수강권. 자, 수강권은 FX102 사이트의 강좌를 골라서 수강할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심사위원은 림반이고요. 한국 최대 게임 이펙트 커뮤니티가 인정하는 수상이니만큼 게임 이펙트 커리어의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레이아웃은 3D를 직접 캡처하거나 이미지를 캡처해서 설명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림을 그리셔서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 이펙트 대회의 주제는 불속성입니다. 게임 전투 스킬에 쓰이는 불이라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으니 불에 관련된 스킬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업로드는 제목에 FX102 게임 이펙트 콘테스트 2회라고 적은 다음 그 뒤에 제목을 적어줍니다. 설명란에 스킬 제목을 쓰고요. 스킬 역할은 게임 전투에서 스킬의 역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전자가 불꽃이 되어 전방 5m 정도 빠르게 지나가면서 적들을 화염 데미지를 주는 액티브 스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자세히 보기에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FX102, 림반, 그리고 게임 VFX 콘테스트라는 태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카페 게시글 예제입니다. FX102 이펙트 위에 콘테스트 게시글 안에 들어가서 글쓰기를 눌러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FX102 이펙트 콘테스트라는 이름 뒤에 스킬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시글에도 제목을 적어주고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넣어줍니다. 자, 레이아웃의 이미지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킬 역할,
게임 전투에서 어떤 스킬 역할을 하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 출처는 언열마켓에서 구매한 파라곤 프로젝트와 같이 출처가 확실한 것들은 적어주시면 되고요.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창작자를 카페 아이디와 본명으로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스킬을 만들 때 모티브가 됐던 레퍼런스가 있다면 예제를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스킬 영상을 여기 카페에 영상 링크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게시물이 좋다면 좋아요를 체크해주세요. 이 좋아요가 심사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